안녕하세요, 신혜빈입니다. 2021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광주를 위해 힘써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저는 지금 광주 남부 소방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저녁까지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드리고자 나왔는데요. 이 케이크와 이렇게 빵도 잔뜩 가져왔습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일하고 계신 소방관님이 계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교 조영훈입니다. 와, 뭐 하고 계셨어요? 저희 이제 야간 근무 출근해가지고 뭐 이제 출동에 대비하기 위해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아, 저녁 늦게까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겨울철 사건 사고가 정말 잦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어떤 현장에 주로 출동하시나요? 아무래도 겨울철이 되다 보면 여름철보다는 화재 출동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겨울철에는 이제 난방 기구라든지 아니면 양초를 집안에 켜놓고 외출하셔가지고 화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블랙 아이스라든지 아니면 차량 내 히터를 너무 많이 틀으셔가지고 뭐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하시고 출동도 열심히 하시고 피곤하시진 않으세요? 뭐 이제 일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조금 피곤하더라도 저 때문에 시민들이 뭐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와, 역시 광주의 영웅 소방관님이시네요. 그럼 올한 해는 몇 건이나 출동하셨어요? 올 한해 광주 통계로 살펴보면 이제 화재 건수는 약 1,500건, 그리고 이제 구조 건수는 약 5,000건, 구급 건수는 약 15,000건 이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 상당히 많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고는 어떤 현장이에요? 올한해 이제 뭐 저희 소방관들이 가장 광주 소방관들이 가장 기억하고 있는 화재는 학동 붕괴 사건인데요. 이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저희가 뭐 모두 다 안전하게 구해드리지 못한 점이 있어서 좀 많이 안타까운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네, 그럼 우리 소방관님은 개인적으로 2021년 어떠셨나요? 저에게 2021년이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제 평생 가장 건강했던 한해 같아요. 뭐 거리 두기로 인해서 사람들 못 만났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이제 요새 바디 프로필이 유행인데 운동도 열심히 해서 바디 프로필도 뭐 성공적으로 촬영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저도 사실 올해 바디 프로필 목표였는데 저는 실패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선물 좀 안에 전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안으로 같이 들어가 주실 수 같이 있으세요? 해드릴게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소방서 처음 들어와 보거든요. 괜히 긴장되는데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슬기로운 송화 생활해서 활동하시는 사진들도 이렇게 볼수 있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들어갈 곳은 구급대실로 한번 안내해 주시고 계십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모여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저희가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네,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이제 저희가 출동을 다녀와서 마지막 인수인계하고 있었습니다. 아, 인수인계하고 계셨구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부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급대원 소방교 한서희입니다. 어떻게 이런 질문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 보이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올해 29살이고요. 내년에 30을 앞두고 있는 구급대원입니다. 와, 정말 지금 이 순간, 이틀 남은 이 순간이 엄청 특별할 것 같은데 내년 계획은 있으세요? 네, 내년에 사실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네, 마지막 20대를 결혼 준비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부럽네요. 네. 그럼 우리 소방관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은 어디예요? 제가 심정지 출동이었는데요. 환자가 심정지였는데 다행히 저희 구급대원들이 적절한 응급처치로 소생을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네, 환자분께서 고맙다고 수박을 들고 오셨는데, 그날 정말 기분이 너무 좋고 가슴 벅찬 날이어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 저 또한 그 순간을 상상하니까 정말 벅찹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소방관님께서 이제 올해가 이틀 남았는데 내일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세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요. 가족들이랑
마지막 한 해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께 영상 통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아, 사랑하는 예비 신랑. 날씨 안 좋고 눈 오고 비 오고 하면 항상 현장에서 조심하라고 걱정도 해주고 응원도 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앞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사랑해. 와, 감사합니다. 네, 꼭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소방관님들 만나봤는데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2021년에는 소처럼 열심히 삶을 사셨다면은 2022년에는 호랑이처럼 기운찬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부소방서 현장에서 신혜빈이었고요. 새해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